네, 안녕하세요. 의상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 양로원에 왔습니다. 네, 여기 아틀란타에 양로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군데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한 한국 양로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달래노가 그 근처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어떤 곳인지. 그래서 원장님 만나서 또 양로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뉴한국 시니어 케어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들어오시죠. 뉴한국 시니어 케어 원장 최은아입니다. 저희 양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오픈한 지는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양로원과 겸해서 데이케어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늘은 데이케어에서 오신 손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분들이 같이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두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목욕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 3끼 한식으로 음식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스태프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약이라든지 모든 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별로 불편함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1층 방이고요. 이 아래층에는 방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잠깐 들어와서 방을 좀 보시죠. 두 분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목욕탕과 샤워 시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방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마다. 2층, 3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고요.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2층, 3층을 사용하시고, 아주 힘드신 분들은 1층을 사용하십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복지센터에서 같이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교우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 계셔. 뭐 좀 잡수고 계셔. 맛있어요? 엄마? 응. 같이 맛있어?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먹여드릴게요. 좋아? 엄마? 좋았어? 응? 좋아요.
깨끗하게 지려고 지금 하는 거야, 이거는. EF센터로. 다음 달서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요. 거기는 뭐냐, 널싱홈?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뭐, 오락도 하시고, 또 이렇게 센터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계시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리 와보실까요? 한국에서 목욕탕을 생각하면서 재현한 곳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목욕을 하십니다. 간혹 힘드신 분들은 또 스태프들이 보조를 해주시니까 이곳은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손님들이 오시거나 가족들이 오실 때 바베큐 파티도 하고 가마솥에서 삼계탕도 해먹고 밭은 심심풀이로 이제 밭도 좀 관리를 하시고 여기서 뭐 자그마한 야채 같은 거는 따서 드시기도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정자에서 저녁이면은 시원하게 노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로네가 있는 한국양로원에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봉사활동 다니고 좀 그래가지고 기억이 났긴 한데 여기 미국에서 솔직히 좀 영어가 안 되고 그러신 영어가 잘 안 되는 어르신분들은 좀 많이 외롭죠. 그리고 친구분들도 이렇게 동네가 다 이렇게 멀리 다 떨어져 있으니까 만나 뵙기도 힘들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관한 정보는 여기 밑에 간단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